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김영희입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의 기준이 피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는 동안 피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안 피부를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자, 수분크림을 뭐 자주 바른다, 선크림을 자주 바른다, 물을 자주 마신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뭐 기능성 화장품을 바른다, 뭐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 이런 방법들로 피부 관리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해봤는데 좀처럼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조그만 온도 차이에도 쉽게 빨갛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화장을 하고서 또 잘못된 스킨케어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심하게 되면서 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코 주변, 입 주변에 지루성 피부염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의 고가 라인, 뭐 피부과의 레이저 시술, 뭐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거를 발라봤지만 저의 피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셀라비브 전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전제품을 사용을 했더니 저의 피부는 그토록 예민하고 피부 장벽이 약했던 저의 피부는 그동안 제가 그 고질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피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렇게 이제 피부가 개선이 됐고요.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전성과 기능성입니다. 근데 이 안전성과 기능성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준 제품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셀라비브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품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시는 피부가 바로 표피입니다.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진피층은 피지선과 이렇게 모세혈관, 피부 부속 기관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피부에 영향을 주는 나의 진짜 피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층입니다. 그리고 밑에 피하 조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피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피층, 피부의 80-90%를 차지하는 이 진피층입니다. 시중에 대부분 제품들이 진피층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진피층까지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느낌을.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꿀팁을 알려드리겠으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거의 표피층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품들이. 근데 그런 제품들은 발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거 괜찮네? 촉촉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제품은 우리가 스폰지가 물에 이렇게 적셔지면 서서히 물을 머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은 그래서 레이어드 기법이라고 해서 이 제품들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계속 발라주시면 정말 계속 먹어요. 그래서 화장이 제품을 많이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이 절대 밀리지 않고 촉촉하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배출을 하게 되죠. 피부도 마찬가지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각화주기라고 합니다. 우리 세포는 분열이 돼서 밀려 올라가고 각질층이 되고 그래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약 한 28일 주기를 맞춰줘야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주기가 무너지면 우리 피부 장벽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안면 홍조와 피부 트러블, 건조함, 주름 등으로 인해서 각종 뭐 아토피나 뭐 지루성 피부염, 건선 이러한 증상들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셀라비브 제품, 셀과 얼라이브의 합성어로 셀은 세포를 말하고 얼라이브는 활력, 생기를 더한다. 그래서 셀라비브, 세포에 생기와 활력을 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셀라비브의 안정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간에서 90% 이상 해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는 소화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제품들이 이런 순환기 계통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의 셀라비브 제품은
방부제가 전혀 없이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한 파라벤 프리 제품이면서 유해한 물질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미국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셀라비브에는 어떠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과 올리브 올 기술, 이 두 가지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은 피부 장벽 체계의 손실을 방지해주는 그 시스템으로 피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세포 스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입니다. 자, 이 펩타이드 성분인데요. 이 펩타이드 성분은 입자가 매우 작아서 피부 속 진피층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신호의 전달까지 관여하는 이런 성분인데 이 펩타이드 성분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세포를 벽돌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벽돌. 벽돌만 그냥 쌓아놓으면 이 외부의 바람이나 뭐 이런 공격에 의해서 벽돌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벽돌을 쌓으면 정말 외부의 공격이나 이런 자극에도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견딜 수가 있죠. 네, 이 바로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활성 펩타이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펩타이드 성분이 충분한 제품을 주기적으로 발라주시면 탄력과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올리브올 성분 기술력입니다. 자, 독점 항산화 성분,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올리브올 기술력은 각각의 제품에 식물 추출물을 엄선된 식물 추출물을 넣음으로써 기능성은 물론 면역력과 항산화 기능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유산화의 제품에는 이렇게 올리브올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베이직 라인과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 집중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클렌징 올리브올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 라인입니다. 우리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클렌징 제품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순하게 지우고 촉촉하게 수분까지 제어 주는 리무버입니다. 이 리무버는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주셔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에 따라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부가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리무버 제품 못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는 자일리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의 보습과 모이스처라이징 효과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순한 리무버입니다. 자, 리무버로 메이크업을 지워주셨다면 이제 클렌징 세안 단계입니다. 폼 클렌징 순서인데 이 젠틀 밀크 클렌저는 폼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젠틀 밀크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나 예민하신 피부들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또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에 한 세 번 정도 펌핑을 해주시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롤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온수로다가 살짝 한번 닦아내주시면 얼굴에 이렇게 보습막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미 폼 클렌저. 네, 요 제품 같은 경우도 폼 클렌싱 제품인데 요 제품은 중성 피부나 지성 피부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 폼 클렌저를 사용하실 적에는 손을 깨끗이 일단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원하는 적당량을 손바닥에 짜서 물과 함께 거품을 충분히 내주시면 정말 생크림 같은 제형의 풍부한 거품이 나요. 그럼 이제 그걸 얼굴에다가 전체적인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세안을 해주시는데 특히 T존 부위에 피지가 많은 T존 부위는 좀 세심하게 롤링을 해주시면 모공 속 깊은 피지까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클렌징을 하셨다면 이제 피부에 보습, 영양을 해줘야 될 차례인데요. 자, 퍼펙팅 토너. 자, 말 그대로 정말 퍼펙팅 토너. 자, 인셀리전스 기술과 올리브올 기술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퍼펙팅 토너는 레이어드 기법이라고 해서 한 번 바르는 것보다 여러 번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발라주시면
우리 머리에 트리트먼트 하시면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매끄럽고 찰랑찰랑하죠? 우리 피부에 트리트먼트 한 그런 효과, 매끄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을 바른 후 30분 만에 수분 보습 지수가 거의 180% 증가한 것을 임상 실험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양과 수분 케어 단계입니다.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 아, 오일은 끈적여서 사용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은 자연 유래 식물성 오일이 98%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지성 피부들도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제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캐리어 오일로서 앞선 제품과 뒤에 또 쓰는 제품의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오일이고, 이제 오일계의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발림성 보습감, 윤기, 광채, 전체적인 만족도가 100%에 달하는 조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약한 눈가를 더욱 촉촉하고 탄력있게 관리해줄 수 있는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 자, 우리 눈가는 다른 피부하고 좀 달라요. 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제품에는 앞에 애플리케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사지 하듯이 얼굴에 눈가에 발라주시고, 또 눈밑이 칙칙하신 분들 여기에는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눈가가 칙칙하신 분들을 밝게 비춰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아까 시멘트 기억하시죠? 벽돌과 벽돌 사이의 시멘트. 네, 그 펩타이드 성분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이 세럼에는 비타민 나무라고 불리는 산자나무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산화는 물론 탄력까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서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특별한 전날 밤에는 얘를 레이어드 기법으로 좀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를 한 세 번 정도 레이어드 기법으로 바르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외출을 하면 살 빠졌냐는 소리를 들어요. 아, 저는 살 안 빠졌는데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 이게 얼굴에 리프팅이 쫙 되니까 대부분 얼굴을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살 빠졌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곤 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3시간 이 제품을 바르고 3시간 후에 피부의 탄력이 2배 증가됐다는 임상 실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낮과 밤에는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될까요? 자, 낮에는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과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해서 바르시면 되는데, 이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 강력한 수분으로 인해서 안티에이징의 효과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밤에는 우리 피부가 재생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농축에 영양을 발라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올 기술과 인텔리전스 기술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서 이 두 가지 제품을 함께 또 믹스해서 쓰시면 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경피 수분 손실이 30분 만에 70% 감소됐다는 임상 실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28주기 각화주기 말씀드렸죠? 네, 그 28일 각화주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스페셜 케어입니다. 엑스플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시중에는 이 스크럽 마스크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극이 강해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되게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 엑스플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에는 곤약 뿌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한 구 형태로 순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스크 기능이 있어서 예민하신 피부들은 그냥 살짝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한 5분에서 6분 후에 그 미온수로 닦아내주시면 정말 아기 피부처럼 화사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셨으면 제품 사용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이크업이나 피부 노폐물을 피부 지우기 위해 리무버로 지워주시고, 각자의 피부에 따라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퍼펙팅 토너로 피부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레디언스 오일을 발라주시고,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 발라주시고 또 이제 펩타이드 성분이 강력한 바이탈라이징 세럼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낮 전용, 밤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트닝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 가장 선호하는 게 뭐죠? 하얗고 뽀얀 피부. 네, 유산화에도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미백 기능 제품이 있습니다. 식약청 인증 미백 기능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감초뿌리 추출물과 외당기뿌리 추출물이 함유하고 있어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이트닝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입니다. 자, 우리 광채와 균일한 피부톤을 한 번에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미백 세럼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 네, 이 크림은 그냥 올인원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탄력, 보습, 미백 이러한 기능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텔레비전에서 영화제 여배우들 피부 보시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막 광이 뚝뚝 흐르죠? 네, 그 광이 궁금하시면 오늘 밤 세안하시고 이 제품을 듬뿍 한번 바르시고 남편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남편 얼굴에 하트 뿅뿅 꿀이 뚝뚝 떨어지는 참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으면 진정한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피부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까지 완성시켜줘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름다운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아세요? 네, 바로 피부입니다. 예전에는 오똑한 코, 쌍꺼풀 진 눈, 주먹만한 얼굴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피부라고 합니다. 정말 최고의 제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셀라비브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났더니 저 보시기에 어때요? 피부 굉장히 탄력 있고 촉촉해 보이죠? 이런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자, 유산화에 바르는 영양제, 셀라비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도 최강 동안 얼굴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